네, 제약바이오가 상반기 뭐 그렇게 썩 우리 마음에 쏙 들진 않았어요.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기대감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 싶었던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. 지금 하지만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계획 식품의약 안전처에 제출을 했군요. 네. 네,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백신에 대해서 워낙에 상반기 동안 많이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GBP-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. 국내에서 개발이 된 이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식약처에 제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이슈가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.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 백신 연구소와 그리고 유럽 동남아 국가에서도 임상 3사 IND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부분의 경우 내년 상반기를 상용화로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. 이 GBP-510의 경우가 임상 3상에서는 국내 14개 기관을 포함해서 다국가 기관에서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. 특히나 면역원성 지표를 평가하고 또 부작용 여부를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슈가 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밝혀진 만큼 이런 좀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. 매매 전략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? 네,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는 이런 좀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수혜 가능성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동사에서 개발이 된 코로나 백신 임상 상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모멘텀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. 특히나 이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 지원과 같이 상반기에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두었습니다. 최근에 SK와 바이오사이언스 좀 보신다면은 이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고 나서 소폭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워낙 좀 매물대를 좀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느린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충분한 지지 라인을 확보로 좀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좀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관련 소식과 함께 더해서 이 매물대로 소화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어야 오히려 전고점 부분까지도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19만 원까지 좀 살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단 부분이 16만 8천 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포트에 신풍제약도 있어요. 네. 그 신풍제약 포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타이밍은 어느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좋을까요? 오늘 좀 식품장 빠지고 있고 해서 걱정하는 분 좀 계셔서 저는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지금도 한번 관심을 두셔도 좋겠다라고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 이슈에 오히려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워낙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나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 백신 관련 이야기이기 그렇죠.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제약주들의 경우는 지금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